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지를 꼭 잡고 이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새기면 똑똑 부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가위로 따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가위 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열매가 달려있는 부분, 이 부분을 꼭 따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새 눈입니다. 이 새 눈을 망치게 되면 내년에 열매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똑똑 꺾으면 됩니다. 이렇게 똑똑 꺾으면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손톱으로 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장갑을 끼고 따면 하루 종일 따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부분을 똑 꺾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달려있는 이 부분을 똑 뗍니다. 그럼 여기 눈이 남아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새 눈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를 두고 자르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여기, 이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럼 여기 새 눈이 남아있죠? 이렇게 주의하면서 따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꼭지가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똑 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기는 요 부분을 똑 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꼭지니까 요 부분을 똑 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주먹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거 같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열매를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으면 우리가 아로니아 열매를 딸 때 주의할 부분은 이 가지를 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똑 꺾으면 됩니다. 그 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을 똑 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눈이 망치지, 상하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다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는 눈을 똑 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도 여기 눈.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이 붙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서 똑 따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한 손으로 따니까 불편한데 두 손을 가지고 따야지 수월합니다. 이렇게. 자, 아로니아 수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로니아 색상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햇볕에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아주 검붉은 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됐을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들은 아로니아의 검정색만 약간 돌면 거의 수확하는 예가 망망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사실 아로니아라고 수확해서 파는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수확해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사서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성분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9월달, 오늘이 9월, 오늘이 며칠? 오늘이 9월 10일, 10일 정도, 11일, 뭐 10일 이렇게 돼야지만이 제가 학교 예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수확을 해야지만이 아로니아가 제대로 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배를 가르면 붉은색이 우리 수박을 잘랐을 때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붉은색이 들어와야지만이 되고 씨앗이 고동색으로 완전히 익어야지만이 됩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판매되고 있는 수박도 수박 씨앗이 거의 익지 않듯이 우리 아로니아 역시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아로니아 열매만 색상만 검은색만 약간 들어오면 탱탱하게 익으면 그것을 익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아로니아를 자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거와 같이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된 것들이 사실 일부는 있는 것이 아로니아가 제대로 익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로니아를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쪼글쪼글하면 물이 빠졌다고 구매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로니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글을 쓴다든가 많이 알리고 했지만 지금도 아로니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면 용감하다 하듯이 이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지만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아느냐 하고 이야기들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완벽하게 아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근거 없이 막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왔었고 했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수확하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앞뒤 따지지 말고. 그 보통 보면 일찍 수확하게 되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열매가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열매를 보시게 되면 수확해 놓은 열매를 보시더라도 열매 자체가 약간 쪼글쪼글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익은 아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수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농사도 사실 돈하고 가까워야지만이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가까운 것도 좋지만 제대로 익은, 제대로 사실은 이 성분을 제대로 갖춘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 장수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과 하나가 아니라 사과를 20개, 30개를 먹어야지만이 그런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더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그만큼 재배 환경이 예전보다 못해졌고 요즘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먹거리로 많이 변형이 됐고 많이 그렇게 재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신다면 지금 현재 아로니아를 따고 있는 농장, 아직도 달려있다 하는 농장, 그런 농장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아로니아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섭취하시고 하시면 많은 효험을 느껴보실 것입니다. 뭐 아로니아를 먹고 효능 무엇이 좋다 무엇이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아로니아 효능 중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혈액순환 개선과 또 한 가지는 항암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암작용과 혈류 개선의 효과를 보시려면 아로니아, 지금 수확하는 아로니아, 제대로 익은 아로니아, 그것을 수확하는 것을 구매하셔서 드시게 되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사실 일찍 수확을 해야지만이 그 수입이 그래도 수입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하다 보면 아로니아 알이 대부분 빠집니다. 말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수확량도 줄고 이것이 또 쪼글쪼글해지다 보면 무게도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로니아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현명해져야지만이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 인식이 개선이 돼서 잘 재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도 아로니아를 재배를 얼마를 많이 하느냐, 이제는 저희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정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게 수확을 해서 제가 이것을 저희 가족들 먹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로니아를 수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다든가 효능에 대해서 궁금하다든가 제가 이미 밝혀놨던 그런 동영상도 있지만 그것을 보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아로니아 관련 제가 지식은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확한 아로니아 열매와 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의 계절을 상징하면서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보시게 되면 쪼글쪼글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쪼글쪼글한 상태가 제대로 익었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징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열매를 아로니아 열매를 이것을 나무를 키우고 하는 것을 나중에 천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로니아 관련 전반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라도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